슬슬 자유가면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경기가 시작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경기가 공적으로 시작된 상황이 아닙니다. 신혜진 선수가 핸드셋만 착용하면 착용하네요. 자, 옵저버 경기 스타트를 눌러야 경기 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첫 경기 잘 풀어야 됩니다. 신혜진 선수 뭔가 준비해왔다고 하거든요. 예, 여기서 이기는 선수는 결승 무대로 가는 거예요. 결승! 예, 세계 최초 결승 무대로 가는 거예요. 네, 12월 20일 킨텍스 펠트제 결승전을 하며 첫 경기가 진짜 큰 변수가 될 거예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혜진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붉은색 테란이에요. 자, 이곳입니다. 자, 맵은 페르소나. 자, 이에 맞서는 이재동 선수의 진영. 자, 보라색 적입니다. 일단 페르소나 2-0으로 저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페르소나에서 전략적인 이런 신승 선수의 수에 이재동이 무너지더라도 뭐 이 경기가 몽환인데 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몽환 1-8-2로 저가 앞섰을 뿐이지 몽환 2에서는 5-6으로 단 한 경기 저가 앞섰을 뿐이거든요. 게다가 의외로 이재동 선수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맵이 몽환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재동 선수는 반드시 이 경기를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데이트상 이재동에게 웃어주는 게 많습니다만 신의승은 다르다고 얘기했고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일단은 그 맵 자체를 봤을 때는 분명히 테란이 좀 어려운 측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유일하게 이제 테란이 앞서는 카트리나 맵도 후반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신인 선수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이 첫 경기에서의 승리가 중요한 거고요. 네. 자, 아직까지는 양 선수들 조용합니다. 이대웅 선수는 오버로드 아래쪽으로 보냈고요. 네. 뭐 아무래도 과연 신인 선수가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까라는 것은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지켜보시는 팬들도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64개월 만의 꿈, 바로 이지호 감독의 꿈이고 시리즈의 꿈이고 이스트로의 꿈이기도 해요. 예, 예, 예. 그 64개월, 예, 64개월인데 결승에 간 것은 사실 그 이스트로 팀, 그 이스트로 이전에 뭐 헥사트론 그 이전에 AMD 이런 거 다 포함해도 팀 창단 이후에는 이지호 감독이 데리고 있었던 선수 결승에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팀 이런 그 스타리그 대회에는 없고 왕중왕전에서 조정현 선수가 예, 네. 한번 간 적이 있었죠. 예. 일단은 네, 아무튼 예, 하던 말 계속 드리면 조정현 선수의 결승 진출 이후로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예. 패스로 6년 만 5년 10개월 한 70개월 네. 만에 70개월 결승에 가게 되면 조정현 이후로 70개월 만에 가는 거예요. 6년이에요, 6년. 네, 일단은 지금 그 이재동 선수가 선수 포니프를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데 변수는 지금 신인 선수가 빠른 태클을 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아직까지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정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어쨌든 신인 선수가 준비를 하긴 했구나. 어떤 그 벌처를 쓴다든가 레이스를 쓴다든가 게릴라전을 통한 빠른 압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연 자 입구도 좁혀놓고 있고 벌처예요. 벌처요? 팩토리 두 개째. 예, 두 번째 팩토리로 저렇게 입구를 틀어막으면은 오버로드가 들어가가지고 안쪽에 있는 팩토리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게 첫 번째 팩토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예. 예.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다는 점은 분명히 저그가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략적인 걸 준비했는데 첫 오버로드 정찰을 들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인 선수에게 긍정적인 거죠. 예, 근데 뭐 이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 두 선수가 예. 스퍼닝풀의 타이밍은 일단은 좀 간접적으로밖에 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고 정찰을 못해서 네 어쨌건 두 선수가 이제 한번 경기를 가졌었던 프로리그 그 파이썬에서의 경기가 신희승 선수가 골리앗 러쉬 전략을 준비를 했는데 예 뮤탈리스크와 이어진 저글링 뮤탈리스크 콤보에 무너진 경기이긴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자, 아무튼 팩토리 두 개째 하나는 감초지였거든요. 네. 신희승 완전히 지금 오버로드였던 그 속업과 예, 마인업을 통해서 그냥 돌파 작전을 시도하려는 모양인데 근데 어쨌든 3회 처리로 가는 형태의 느리지만 부유하게 간다고 했을 때는 먹혀들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지금 이재동 선수는 2회 처리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로 태클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발견을 했죠 이거는. 네, 오버로드 찔러나면서 오버로드 시대 감사와 찔러 상대편 태클 좀 확인을 합니다 이재동. 예예그 팩토리의 본체 자체는 네. 방금 전까지 아슬아슬했는데 이거를 이거를 지금 그 성큰으로 이거를 막으려는 것보다는 일단 저기에 바로까지 투자를 했어요. 네, 저 에드우는 분명히 보고 빠지는 거예요. 자, 상대편의 핵심 태클 봤습니다. 이것이 시리즈 카드예요. 네, 근데 저 오버로드를 놓친 거 조금 아쉽네요. 네. 반응이 좀 더 달라붙었으면 이거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어쨌거나 이재동 선수가 지금 스파이어가 거의 완성된 상황에서 뮤탈리스크 전에 뭔가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요, 신인 선수가. 네. 자, 스파이어는 80% 정도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대편의 의도를 알았어요, 이재동은요. 바로 골리앗으로 가는 체제라면 그 투팩에서 모두 그 에드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고 벌초로 뭔가 하겠다. 일단 벌초로 흔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변화를 꾀하더라도 꾀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래 벌초 중심의 메카닉이 정말 그 벌초 중심의 메카닉에게 극약 처방이 보통 뮤탈리스크입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아, 이게 이재동 선수가 요즘은 항상 하던 대로 하기보다는 간혹 투의 처리 가난한 플레이 잘합니다. 특히나 오늘 신인 선수를 상대로 그런 어떤 그 무리함보다는 안전한 형태를 취했는데 그게 지금 네. 저 벌처가 막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건 있어요. 마인으로 이 지역의 저글링들을 쫓아낸 다음에 말이죠. 예, 네, 마인으로 쫓아내고 뮤탈리스크의 공격에 대해서는 야, 근데 아직까지 안 들렸다. 예. 뚫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안 들어 안 돼요. 지혜 선수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네. 곧 뮤탈 뜹니다. 지대고 뜨면 네. 전혀 안 됐잖아요 현재 예, 상태예요. 예. 뮤탈리스크가 이 게릴라 벌처들을 공격을 지금 할 수는 없겠죠. 아, 네. 맞췄어요. 이러면은 저 가서 숨으면 되는데 아무튼 수비를 해도 계속 네. 이렇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재동이요. 거기에다가 뒤에 준비하는 골리앗이 먹게 되려면 이 벌처로 드론 사냥을 확실히 해줘야 되거든요. 네. 현재 수비가 되니까 뮤탄을 바로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네, 저글링들 저렇게 잡아준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아니고 드론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몇 기 잡긴 했어요. 예. 네. 수비 처리에 부유한 네. 저그가 아니라 굉장히 가난한 저그인데 차라리 저 정도 잡아줬다는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이 뮤탈리스크가 빠져 세트를 이용해서 본진 쑥 들어가서 드론만 몰살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드론이 지금 많이 잡히고 아직까지 있어요. 아직까지 수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수비는 완벽하지 않아요. 안 봐도 피해 죽었고요. 드론 잡는 게 중요해요. 네, 드론을 잡아야 돼요. 드론을 한 3기 정도 남기고 잡아 네. 대박인 거예요. 어차피 양선수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어쨌거나 3의 처리 뮤탈리스크라면 탱크가 네. 있기 때문에 크게 피해줄 수 있고 2의 처리 뮤탈리스크라면 네. 뮤탈리스크가 많이 피해줄 수 있기 때문에 벙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벙커에 골리앗 다른 거 나왔다. 골리앗 숨겨야겠다. 골리앗이 각지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2의 처리 뮤탈리스크라면 가뜩이나 가난한 저우의 드론을 잡아주면서 이거는 몇 개 안 되는 벙커에만 들어가면 돼요. 벙커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뮤탈이 많이는 많이 도착해서 아직까지 여기서 돈을 있긴 있습니다. 지금은 SCV는 어느 정도 있고 벙커에만 머리를 들어가면 나오는 골리앗으로 더 이상 뮤탈리스 막을 수 있거든요. 돈이 뭔지 남자는 드론 두기가요 지금. 돈이 얼마나 남았죠? 벙커에 말이 죽었고요. 이제 골리앗 이대로도 돌아옵니다. 어떻게든 버텨냅니다. 벙커에 못 들어가는 게 네. 지금 너무 아픈데요. 여기 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예, 일단은 돈 말이 못 들어가요. 말이 나나 이제 돈 없습니까? 이제 돈 진짜 없는 돈이 먼저 떨어졌죠. 야, 결국 이재용 선수가 네. 잡는데요. 시리즈 돈도 없고 병중 떴나요? 골리앗 두 개가 다니까 이제 아, 저 머리 들어가요. 머리 아, 못 들어갑니다. 아직 뮤탈 살아있어요. 예, 기가 막히는 어떤 반사신경으로 네. 골리앗과 싸우고 있다가도 머리 나오면 재빨리 머리를 잡아주는 네, 남아있는 유닛이 뮤탈리스크가 많아요. 네, 드론도 한 개 있고요 지금. 자, 이쪽으로 안 끝나서 합니다. 이제 골리앗이 몇 개가 더 나올 수 있을지 두 개 말고 자, 세 개째까지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도 지금 세 개 남았죠. 세 개 네. 자, 돈이 얼마 남았죠? 자, 위에 골리앗 하나 더 생산 중이에요. 위에 백스 골리앗 생산 중이었죠. 자, 이쪽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재동은 뮤탈밖에 믿을 게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4강전답게 첫 경기부터 네. 엄청났네요 지금. 자, 네. 지금 하는 끝인가요 뮤탈은? 골리앗 뛰어내요. 네, 지금 이재동의 힘은 뭐냐면은 나오는 족족 병력들을 잡아내줄 수 있다는 건데 네. 지금 뮤탈리스크가 벌처를 제압하러 내 본진으로 돌아가면 내려놓고 병력을 모을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신희성 예. 지금 돈이 208원 있었어요. 이재동 선수도 미네랄이 100원 있고 드론도 지금 한 개 남아 있고요. 네. 아, 차라리 그리고, 네, 지금 저 다크 수어만에 들어갔고 버티면 저 버처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뮤탈리스크가. 그냥 네, 일단 저글링 몇 개가 남았는데요. 네. 야, 저글링. 아, 여기다 버처 잡히고. 거의 이거는 그러면 저글링 빨리 여기 좀 그
팩토리 뭐 하나 찾으러 가야죠. 네, 미탈리스크 지금 바로 가고 있는데. 네, 그리고 아마도 야, 이거는 이재동은 거의 네, 이재동 선수가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무리입니다. 네, 이재동은 자원캐. 우리가 지금 뮤탈 4개 남았죠? 아, 참, 예. 야, 정말. 네, 이재동은 부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혜승은 볼레법도 네. 거의 다죠? 여기서 기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이재동 선수가 흔들어갖고 뮤탈리스크 수비하러 뺐으면 무조건 점수입니다. 아, 근데. 자, 굴레탄 나왔습니다. 아, 네. 작게 격파죠. 네, 추가 생산은 거기에다가 저 골렛에서 당장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자원 채취가 되거든요. 이재동 네. 선수는 네. 거기다 이재동 선수는 저글링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번철 안 뽑을 수가 없고. 야, 건물을 다크섬에 숨기는 희귀한 장면이 나오네요. 네, 저거는 뭐 네, 그랬다기 보다는 뭐 다크섬은 건물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네. 네. 아, 문제는 이재동은 자원을 캐고 있고 신일승은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아, 드론이. 네, 이재동 뭐 저걸려 뽑아도 유닛만 제거하면 나중에 뮤탈이 네. 치면 되거든요. 네, 네. 신일승 선수는 이재동 선수가 드론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가보는 것 같은데. 아하. 네, 네. 드론들이 자원 채취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하, 아, 그렇죠. 지혜가 나오죠. 예. 네. 신일승과 이재동. 아, 정말 이거 줄타기였던 바람 같은 것 같습니다. 뒤는 없는 작전이었어요. 네. 바로 네, 이거는 정말로 이재동 선수의 스타일이 승리를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동 선수가 일단은 수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론을 온전히 살려가지고 후반 운영을 통해서 이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풀었으면 이건 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동은 뷰탄스키 딱 가가지고 내가 파괴할 무언가에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남아있는 이상 그 뮤탈리스크 빠지질 않아요. 예. 네, 무엇보다도 신인 선수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네, 원래 자신 있는 예전에 어떤 3회 처리를 고수했다면 이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안전하게 2회 처리 태클을 탔고 거기에다가 오버로 들어서 상대 팩토리를 확인한 것이 결정적이었죠. 네. 아, 역시 뭐 이해 선수대로 전해서 신인 선수 나름대로의 화끈한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이재동의 빠른 판단 그리고 정확한 그 대응 결국 그냥 상대편에게 좋은 승리를 거뒀어요. 네, 네, 네. 이재호 선수의 전략적인 플레이에 대해서 정찰을 잘해내면서 이겼을 때만 해도 아, 이재동은 정찰 운이 좋아서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정말 저가 정찰하기에 가장 어려운 위치에 걸려있고 가장 어려운 위치에 또 팩토리를 지었음에도 정찰을 해냈습니다. 네. 네. 이재동의 게임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옵니다.